와우. 귀엽. 저는 성공합니다. 가자. 엄마 토르 웃고 있어. 귀엽네. 토르 우리 탑승 수속해야 돼. 우리 아침 토르 신났어. 붙여버리고 싶다. 마지막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승은 최대한 늦게. 출국전 마지막 산책. 옳지. 잘했어, 잘했어. 아이 다행이다. 아유 출국전에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도로 이제 비행기 타러 가자. 도로 괜찮아? 뉴욕에서 보자. 기내 감압 시에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귀엽네. 짐이 너무 많다 토르야. 스카이 트레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르 이제 우리 포드 타고 가자.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아이고 쉬운 게 없네. 토르 뉴욕으로 가자. 타임스퀘어입니다. 타임스퀘어에 다 왔다니. 우와 이거 카메라 되게 좋다. 이따가 우리 걸어가 볼까? 반짝반짝하지? 우와 사람이 되게 많다. 대박. 우와 타임스퀘어입니다. 뉴욕 호텔이야. 여기서 하루 있을 거야. 와 허드슨강. 여기서 밥 먹는 토르. 그래? 맛있어? 인천에서 비행기 13시간 타고 일단 뉴욕으로 왔고요. 여기서 하루 있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일로 좀 와봐. 아유 힘들었지? 이제 어디 가지 좀 말자. 아. 제가 산책 나왔는데 산책하기 마땅한 장소가 없네요. 가자 가자.
뉴욕 거리 탐방. 도르 허드슨 뷰바. 뉴욕 같다, 뉴욕. 좌측턴, 우측턴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지? 응?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데. 좀 내려가 볼까? 이리 걸어갈래? 응? 그래, 왜 이렇게 땅바닥만 보면서 가? 뭐 딱히 볼 건 없겠지만. 아이고! 콜리코리아. 타임스퀘어에서 실려버렸어. 최근에는 뉴욕카드. 귀엽다. 왜? 오빠 어딨지? 오빠 들고 있잖아. 여기. 아. 아, 깜빡했어. 작은 사람이네. 세레시아 역시 사람 많다. 브라이언트 파크. 파크인데 되게 딱히. 브라이언 파크? 초록초록하진 않네. 나홀로 집에 나온 데인가? 여기저기 나오지 않아? 여기 스케이트장 생겨서 그 중간에 초록한 게 없나 보다. 스케이트장이 원래 생긴다고 했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다. 2월이라 이제 숯불이 보이니까 갑자기 흥분하겠어. 그래, 저쪽일 것 같다. 이제 저쪽. 뉴욕 브라이언 파크의 스케이트장. 너무 완고한데 가는 게 나쁘진 않겠다요. 외국인지. 새로운 냄새 신이 나요. 미국을 두 번째 온 강아지. 패션 피플 다리만 찍어. 근데 진짜 카메라 진짜 잘 나오지 않아? 아까 내가 찍고 있는 되게 잘 나오더라고. 감각이 좋은 것 같아. 여기 뉴욕 예쁘지? 도시 관계 되게 좋아. 근데 여기가 사람 대비해서 강아지 탈식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밖에 없어. 그러네. 타임스퀘어 온 토르. 타임스퀘어 건물이, 타임스퀘어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전광판 막 많은 데를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걸까? 여기를. 저기 지금 보면 스파이더맨 있어. 어디? 젠다야? 그래서 약간 삼각형 뾰족한 데를 가야 돼. 거기가 진짜 타임스퀘어. 오, 와우. 귀엽다. 잘 어울린다, 토르 여기랑. 봐도 돼? 아, 봐도 돼. 근데 참아 보는데. 하나. 이상하다. 혼나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여기 뭔가 진짜 자연 절경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 신기하죠? 나도 여기 TV에서만 봤는데 여기 보다 보면 삼성이랑 LG도 계속 나온다는데. 토르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그리고 이런 거 처음 보지. 어? 그 아까 말한 삼각형이 어디야? 좀 조금 더 가야 돼. 이게 타임스퀘어랑 길이 만나는 데인데. 아, 타임스퀘어랑 길이 아니라 브로드웨이랑 길이 만나는 데를 타임스퀘어라고. 진짜 근데 여기 강아지 데리고 안 논다. 어떻게 토르만 강아지야? 이거 약간 얘를 내려놓을 수가 없네.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럼 더더욱 내려놔서.
얘가 어쩔 줄을 모르는데? 거의 다 온 것 같다. 오우, 왜 그래, 왜 그래? 저 강아지 보고 흥분했어? 저 강아지가 바다에서 뭐 먹으려고 하니까 같이 먹으려고? 완전 제대로 오네. 다시 잡아. 자식 잡혔어. 얌전히 있어. 여기가 그거란 말이지? 어, 바로 여기. 여기서 진짜 뭐 찍는 사람들이 많네요. 야, 조심하세요. 괜찮아. 그거야? 이거. 그 뭐지 그거? 브레이크 댄스 하는 거. 어, 그래 그거. 여기 서봐. 이거 뉴욕도 다 보고. 삼성. 사람 조심해. 근데 왜 여기서 대마 냄새가 나지? 하는 거 같은데? 여기도 원래 이렇게 유명한 장소야? 아, 이게 유현준 교수님이 여기가 무슨 공모전을 해서 타임스퀘어를 좀 즐길 수 있게 만든 그런 계단 같은 구조의 티켓 부스래. 아, 미국 공모전의 결과라고? 앉아봐.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앉아있어. 그래서 여기 앉으면 여기 막 전광판 다 보이잖아. 아, 여기 다 보이니까 괜찮아. 이거 좋잖아. 아! 귀여워. 사람이 진짜 많고 강아지 산책 시키러 온 사람은 진짜 없고 삼성 광고도 보이고 현지인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날씨는 진짜 좋네. 옆에 나란 토르라 있어. 이 고릴라 뭐야? 근데 이런 고릴라 사진 찍으면 돈 내라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래? 나 그런 거 했는데 아이고, 도로 오늘 피곤했어. 지금 밥 시간 아니야. 나 지금 한국에 있을 때 기준으로 밥 먹는 시간이라가지고 계속 밥 달라고 시위하고 있어.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밥 안 먹는 시간에 밥 줬잖아 아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밥을 먹었잖아. 그러므로 밥은 없어. 눈이 온 세상을 새하얗게 물